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 요즘에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딴주머니를 차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동업도 하고 투자도 받아보고 저도 뭔가 투자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는 방법, 아니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손실이 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배운 게 있다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보통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뭔가 동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밥숟가락을 얹으려는 마음이 아마 미세하게나마 있을 거예요. 뭔가 잘나가는 친구랑 동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이죠. 특히 사실 그 친구한테는 내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그 친구한테는 이런 유혹의 손길이 뻗칠 수가 있어요. 얘가 뭐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받을까? 받아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안 좋고 결국에는 그래요. 이 친구한테도 안 좋고 이 돈을 맡기는 이 친구한테도 안 좋아요. 쌍방이 다 안 좋은 루즈루즈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냐, 투자가 다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 요행을 바라지 않을 때, 뭔가 상식 이상의 수익을 바라지 않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 그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정도, 한 뭐 5%에서 한 7% 그 사이 정도, 연입니다. 월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익을 바라고 할 때, 투자를 할 때, 그때 그 투자는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장 투자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무시하고, 진짜 그래비티로 가는 거죠. 저쪽으로. 무중력의 세상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월 7% 준다 그래, 막. 그러면 연 몇 퍼센트예요? 84%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채업자도 연 84%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 돈을 내 손을 떠나잖아요.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절대로 사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주지 않는다예요. 돈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돈을 받는 사람도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아요. 얘를 뭔가 사기치려고, 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연애를 가령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녀간에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막 돈도 되게 많이 썼어요, 여자한테. 여자가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자가 뭔가 바람을 폈어. 물론 바람 피우는 것 자체는 뭔가 이 관계를 깨는 굉장히 강력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여자를 뭐 사기꾼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다 주고 내가 선물 주고 좋아서 애정공세 다 했는데. 이게 뭐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나쁜 놈, 나쁜 년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기가 다 한 건데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제가 욕심이, 자기 욕심에 돈을 평균 수익률보다 많이 벌고 싶어서 했어. 그러면 누가 잘못일까요? 이 친구가 돈을 받은 이 친구가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진짜 이걸 악의적으로 진짜, 근데 그랬으면은 다 사람이라는 게 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악의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만약에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벌어 다 망해서 퍼졌어.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돈을 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바본 거예요. 예, 내 욕심에 눈이 먼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동업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굉장히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중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때 그 순간은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공격했든. 제가 자전거 사업을 할 때 저희 이제 매니저 형이 영업사원한테 스크래치를 당한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자존심 많이 건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그때 300몇십 대를 그때 시즌이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형이랑 한번 말다툼을 했던 적이 딱 한 번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사이가 다 좋고 그런 거였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 형한테 거절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 형이 이제 스크래치 당한 거죠.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자존심에 그거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그 어떠한 장사꾼들도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걸 못 견뎌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돈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솔직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라도 버는 것도 힘들죠. 근데 모으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런 돈들을 진짜 특히 작은 돈들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쿨해, 아니 쿨하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 있고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욕심이 없어,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렇게 돈이 저쪽으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마음 자세냐면요, 수업료.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다 수업료로 생각하겠다 하고선 그 일을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만약에 투자가 아니라 투자라는 마음은 나는 그냥 돈만 내고 거기서 수익만 먹겠다 이런 진짜 도둑놈 심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마음으로 뭔가 투자하면 절대 안 돼. 상대방을 사기꾼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게 예.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돈 다 주고 내가 좋아가지고 내 욕심에 예. 어미 빅픽처 다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렇죠. 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주면 상대방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을 때 내가 이걸 수업료라고 다 감당을 하고 정말로 이걸 잃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예,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귀속시킬 수 있을 때 그러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 플러스 같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일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업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돈을 넣고선 배우는 거랑 돈을 넣지 않고선 배우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관점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여기서 주인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만 저는 뭔가 돈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료. 예, 수업을 배우는데 강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이걸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예, 허튼 생각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예, 선의의 사기꾼이든 악의의 사기꾼이든 어떠한 형태로 결과론적이든 그게 의도를 했든 간에 대부분의 안 좋은 결과는 그런 상황에서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예, 다 일어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인간관계도 다 똑같고 예, 뭔가 사업에 관한 관계도 똑같아요. 남녀관계든 다 균형을 통제력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흔들리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가 않아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